원주시 판부면 신촌리. 조용한 마을이던 이곳이 원주시가 댐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시끄러워졌습니다. 원주시가 홍수와 가뭄 조절을 위해 원주천 댐 건설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원주시는 이곳에 689억 원을 투입해 높이 50m, 길이 265m 규모의 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. 댐 하류 부분인 항마을 주민들은 댐이 건설되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 상수도의 수량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광역 상수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, 이제 상수도도 이제 자기네들 뭐 수질을 뭐 이렇게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런 문제가 생기 전에 예방을 해주든지 상수가 들어왔으니까 뭐 간단히 저 이렇게 연결해서 쓰라고 뭐 보조를 해주든지 이렇게 되면 쉽잖아. 댐 건설로 인해 안 그래도 고령자가 많은 마을의 특성상 주민들의 건강도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거기서 저게 뭐 안개도 낄 수도 있고 뭐 물비린내도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. 댐이 건설될 부지에 보상을 두고도 일부 주민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원주천 댐 건설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보상가의 경우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 3명이 책정한 금액의 평균을 나눠 산정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만족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뭐 수용 재결을 뭐 청구하신다든지, 아니면 뭐 사업시행자가 이제 수용 재결을 뭐 신청을 한다든지, 그렇게 해서 이제 제3기관, 토지수용위원회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따로 다 마련돼 있거든요. 원주시는 댐 하류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오는 2021년 12월까지 원주천 댐 건설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.